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저 오늘은 화순으로 왔어요. 더울까봐 4시에 캠핑장을 왔거든요. 근데 아직 너무 더워요. 개별 화장실 건물 그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수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영장이 있는 캠핑장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위해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 맨얼굴로 와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생얼을 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3년이 넘었는데 더워서 제티를 하나 먹으려고 매점에서 사왔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지금 땀이 계속 나. 그리고 요새 캠핑장에 여치들? 그 초록색? 걔네들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옆에도 있어요. 근데 이미 그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 다리가 움직였어. 아닌가? 어떡하냐. 지금 텐트를 치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수영 먼저 하고 텐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가 있고요. 맨편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있어요. 약간 핑크톤으로 엄청 깔끔해요. 커튼도 이렇게 있습니다. 봤을 때는 작아가지고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와보니까 크고 깊은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너무 시원해. 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거는 고프로인데 방수캡을 씌워놔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 물놀이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씻고 나면 해가 질 것 같아서 그냥 씻어야겠어요. 지금 씻고 나왔더니 해가 싹 사라져가지고 완전 시원해요. 날씨가 바람이 부는데 완전 가을 같아.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텐트 먼저 설치해볼게요. 가방 안이 이렇게 비닐 재질로 돼 있어서 뭔가 더 탄탄한 느낌이에요. 킴 폴대랑 짱은 폴대가 들어있습니다. 설명서가 간단하게 있긴 한데 중국어로 돼 있어서 이건 뭘까? 지금까지 텐트를 사면서 이런 건 처음 봐요. 젓가락 팩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팩도 들어있습니다. 우선 폴대를 연결해볼게요. 어떻게 치면 되겠죠? 중국어 말고 영어로도 적어져 있네요. 먼저 텐트를 펼친 다음에 네 개의 코너에 팩을 박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폴대 두 개를 세워서 타프같이
스트링 이용해서 고정을 해야 되나 봐요. 이런 텐트를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화목난로 피워놓고 부시 그래프트를 하는 거지. 이 텐트에 화목난 화목난로 연통 꽂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옆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와. 저 너무 고수 같지 않나요? 원래 얘도 풀 때 이용해서 세울 수 있거든요. 세우면 이 정도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만큼? 아무튼 저는 잘 때는 이거 내리고 잘 거라 오늘은 안 세우고 그냥 말아놓으려고요. 벌레가 밤 되니까 이제 생기고 있어. 야전 침대도 원래 원터치라고 해야 되나? 일체형 그거를 들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경량이라고 해야 되나? 뭐 경량까지도 아니고 조립식 야전 침대를 사왔습니다. 야전 침대 다리도 있는데 오늘은 설치 안 하고 낮게 자려고요. 조명을 충전을 안 해서 켜지네. 다행히 켜지네요. 매점 닫기 전에 저녁에 먹을 간식 사왔습니다. 이거 고장났어요. 이거 고무가 찢어졌어요. 오, 다행이다. 와, 너무 좋은데? 대박 나. 깔맞춤이야. 아우, 너무 좋네. 제가 드디어 라이터 충전하는
가스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곱창을 먹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저번주에 샀는데 그때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위험할까봐 캠핑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냉동실 문 열 때마다 얘가 보였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드디어 먹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은데? 마켓컬리에서 샀어요. 예, 소스도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원래 감자 얇게 썰어서 여기에 구워 먹으려고 했거든요. 얇게 썰어가지고 구우면 진짜 감자칩 맛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껍질 벗기는 거를 안 가지고 와서 그냥 곱창만 구웠습니다. 와, 아 진짜 잘 익혔어 이건. 곱이 장난 아니에요. 이 소스가 청양고추랑 마늘이 들어갔나? 엄청 매콤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다. 세 개밖에 안 남았어. 마지막 한 개. 많이 녹아버렸어요. 하루 내내 하루에 하나씩 파피코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칼로리인가 보고 있는데 160이네요. 괜찮지 않나? 160이? 제가 지금 다리 쪽에 선풍기를 놔뒀거든요. 바람이 이제 차가워요. 가을이 오려나 봐. 너무 좋은데요? 이제 습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 여름에는 올해 여름처럼은 안 더웠었거든요.
덥거든요. 근데 올해 진짜 덥지 않았어요. 이번 연도가 좀 더 더웠나? 너무 좋네. 미너텐트 안이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약간 이런 삼각형? 이쪽이 경사가 급하다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는 좀 남는데 여기가 이렇게 머리가 닿아요. 미너텐트 안에서는 그냥 누워서 잠만 자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붙어. 여러분,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왜요? 새벽에는 좀 추워서 전기장판이랑 이불을 꼭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텐트를 15만원 후반대에 샀는데 면텐트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면도 굉장히 짱짱하고 색도 이쁘고 디테일도 꽤 괜찮아가지고 피칭도 쉽고 진짜 완전 만족입니다. 이너텐트가 좀 아쉽긴 한데 겨울 되면 이너텐트는 안 써도 되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굉장히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해먹을 컨디션이 아니라 이 캠핑장이 화순이긴 한데 보성이랑 엄청 가깝거든요. 그래서 9시에 문을 여는 보성 떡갈비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아침을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아침 식당 가서 먹는다 해놓고 못 먹어가지고 오늘은 꼭 한번 식당을 가보려고요. 그래서 좀 일찍 철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건들 닦을 행주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 썼던 수건으로 대충 닦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장작가방 저는 16,000원에 샀었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게 27,000 얼마에 팔고 있는 거예요. 좋긴 한데 27,000원을 주고 살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가격이 너무 올라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하나 더 살까라고 들어봤었는데 그냥 다른 거 샀어요.
9시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10시가 됐어요. 우선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 주차장을 못 찾아서 이 큰 방 5바퀴 돈 것 같아요. 결국 못 찾아서 큰 방에 대고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길치는 네이버 지도를 보고 찾아갑니다. 완전 삥 돌아왔네. 지금 여기가 특미반인데 제 차는 저 반대편에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야? 화장실이야. 사장님, 혹시 저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특미반. 혹시 떡갈비도 1인분 돼요? 네, 가능합니다. 저 반반 떡갈비 1인분만 주세요. 반반 하나 공기 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녹차물인가 봐요. 와사한다고. 여러분, 반찬이 나왔는데 엄청 많아요. 어제 저녁을 곱창만 먹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우와, 녹차 떡갈비 나왔습니다. 이쪽이 한우고 이쪽이 네. 돼지예요. 네. 이쪽으로 입혀 드릴까요? 네. 이거는 전분을 빼고 아린맛을 없애고 녹차하고 유자를 넣어 만든 생 감자 샐러드예요. 녹차 떡갈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떡갈비에 나오는 네. 메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1인분 시켰는데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녹차 식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있는 거 오늘 알았어. 여기 보면 컵홀더가 나와요. 뭐 잘못 눌렀다가 발견했어. 이거는 캠핑장 사장님이 퇴실할 때 주고 가셨어요. 먹으면서 가려고요. 이 내비가 자꾸 꺼졌다 켜졌다 진짜 난리야. 아니 내비가 아니라 블랙박스 바꾸고 싶은데 이거 천장을 제가 나무로 막아버려서 이게 바꿔질라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침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 요새 코로나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하다 진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